공부르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고대어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고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커지는 종류이기도 하고요, 관상용으로 굉장히 이쁘고 멋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샵을 이제 오픈하면서 제가 수조를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게 안타까웠는지 아니면 수조가 너무 텅텅 비었는지 선물을 하나씩 갖다 줬습니다. 아, 짜잔, 바로 여기 수조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처음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원래 사육을 하던 우리 플라워 혼이죠. 혼인데 아직까지 손을 싫어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스카라는 친구 같은데 이름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우선 이 친구도 왔어요. 근데 혼이랑 똑같이 생겼죠. 잘 지냅니다. 친구예요. 이 친구는 바로 폴리테러스인데 무려 3마리를 받았습니다. 여기 뒤에 한 마리, 여기 두 마리, 그 다음에 여기까지 3마리를 받았어요. 헤일라이트죠. 바로 짜잔, 별로 안 커 보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살짝 넣어 볼게요. 오, 좀 무섭습니다. 자, 약간 갈치같이 생겼죠. 바로 실버 아로하나라고 하고요, 사이즈는 지금 한 50에서 60cm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조가 예상보다 작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들을 지금 여기다가 계속 사육을 할 수 없지만 임시적으로 한 1년 정도나 반년 정도는 여기다 사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외관상 굉장히 멋지고 관상용으로 딱 보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있는 친구는, 오, 돌멩이랑 은신 효과가 약간 있는데 잘 보면은 눈도 굉장히 좀 매섭게 생겼는데, 바로 이 친구는 스파티드 가라고 해가지고, 와, 이 친구는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이빨이 무시무시하고 상당히 커지는 친구입니다. 사냥할 때는 이렇게 총 쏘듯이 빵 해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굉장히 멋있는 친구예요. 야, 고대어 한번 만져봅시다. 오, 딱딱해. 급작스럽게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육하는 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한 상태인데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선은 이 친구들 모두 사육을 정성스럽게 할 예정이고요. 혼이한테 약간 미안하지만은 넓은 사육장을 주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얼떨결에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도 이제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가재가 한 마리 있죠. 자, 이 친구는 클라키라는 친구인데 우선은 군대 가기 전에 저에게 짬처리를 했어요. 아, 굉장히 고마운 친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도롱뇽이 있는데 패들테일 도롱뇽이라고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친구도 바로 클라키고요. 자, 아까 선물 받았던 폴리페로스. 와, 이게 유리 수조라서 그런지 화질이 잘 안 좋은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사육을 하고 있는 바로 피라냐. 이 친구는 자라도 먹었고 뭐 다 먹습니다. 오, 위에서 찍으니까 포스가 넘치네. 자, 이 친구는 바로 플라워 혼입니다. 새끼 때는 머리 혹이 없어요. 자, 우선은 굉장히 겁이 많고 호기심도 많은 친구인데 제가 한번 잘 길러보려고 합니다. 자, 화질 실화냐? 그 다음에 여기 진거미 새우 있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사이즈를 엄청 크게 사육할 예정이고요. 자, 여기는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친구들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랍스타를 선물 받았는데 블루크로우입니다. 와, 진짜 굉장히 크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먹성이 좋아가지고 매일매일 밥을 줘도 잘 먹어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보고 이제 새끼도 한번 길러보래요. 그래서 폴리테로스 알비노인데 굉장히 귀여워요. 눈이 빨간 친구인데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우선 먹이를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짜잔, 이 친구는 바로 가물치입니다. 가물치 새끼까지 선물 받았네요.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약간 통보식으로 선물을 받았고 제가 이제 진짜 공부를 해가지고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혼이야, 친구가 생겼네. 자, 이 친구들은 이제 출산을 하는 도마뱀들인데 임신을 많이 했습니다. 되게 귀엽게, 귀엽게 생긴 친구들이죠. 넘어지네.